어이, 댕댕이! 나 왔어. 예? 누구세요? 어? 저를 아세요? 어? 너 왜 그래? 뻥이야! 오늘 만우절이잖아! 에이, 뭐야. 에이, 오늘 만우절이었지? 얘들아, 얘들아! 큰일이야! 리아야, 땡땡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학교에 불났어, 볼! 뭐? 어이, 정말 큰일이야! 빨리 내 동생 요리를 개최할까? 끄끄끄끄끄지마! 끄끄끄끄지마! 리아야, 같이 가! 얘들아, 너희들 얼른 대피해! 큰일이야!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 중에 오니 교내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신속히 웅둥장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야! 요리야, 괜찮아? 큰일이야! 큰일, 여기서 빨리 나가자! 비상벨이 울리고 무슨 일인 거야? 학교에 불이 났대! 빨리 밖으로 나가자! 학생 여러분들 모두 진정하세요. 학교에 불이 난 건 아니고 누가 비상벨을 눌러 장난을 친 것 같구나. 예? 에이, 뭐야? 불이 난 게 아니라고? 이거 차별이가 장난친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장난을 한 거야? 오늘 만우절인데 만우절인데 바보들아, 이거 속냐? 왜?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응, 어쩔 TV 깔깔. 쟤는 어떻게 매번 저렇게 선을 넘을 수 있지? 에휴, 차별이는 정말 선을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멀리 뛰길래. 재밌었다. 만우절은 즐거워. 내 세상 같다. 또 어떤 장난을 쳐볼까? 그래! 딸기 아주 지니어스 생각이 났어. 어이, 댕댕아, 매점 가자. 아니,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매점은 별로. 아, 알았어. 나 혼자 갈게. 에. 잠시 후. 아, 리아가 매점 갔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에? 여보세요? 김양 학생 친구 되시죠? 교통사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 후 과다출혈로 오후 12시 10분에 사망했습니다. 핸드폰에 등록된 번호로 모두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에? 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돼, 리아야!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댕댕아! 네? 너도 전화 받았네? 나도 받았어. 나 너무 슬퍼. 리아야, 평소에 장난 많이 쳐서 미안해.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 땡땡아, 너도 인사해. 이게 리아야, 나를 이렇게 두고 너만 먼저 떠나면 어떡해요? 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매주빵 맛있다. 얘들아, 너네 여기서 응? 뭐해? 아, 귀신이다! 어? 오늘 만우절인데 만우절래. 바보들, 이거 속냐? 야,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어? 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날 이렇게 죽여? 너 이런 장난 치면 진짜 천벌받아. 어쩌고 만우절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렇게 화냈느냐? 속도 좋긴. 그리고 천벌이 무슨? 넌 아직도 시내 있는 줄 아니? 너 옆반 지영이한테 고백했다며? 지영이가 말해주던데.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는데. 당연하지, 오늘 만우절이잖아. 야야. 너 학교에서 똥 쌌다고 똥쟁이라고 소문 다 났던데.
아니야, 나 학교에서 똥 싼 적 없어. 당연하지, 오늘 엠마는 들이잖아. 깔깔. 차별이는 정말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맞아, 만우절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재미도 없고. 차별이는 정말 너무해. 우리가 복수해 주자. 어떻게 할 건데? 다 나한테 생각 있지 뭐야? 어?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 다음에 구독. 이번엔 또 어떤 거짓말을 쳐볼까? 학교 앞에 폭탄 있다고 해볼까? 그게 좋겠다. 얘들아! 얘들아! 큰일이야, 큰일! 큰일! 얘들아? 어? 리아야, 이번 수학 숙제 했어? 아, 맞다. 안 했지. 빨리 해야겠다. 리아, 너 또 숙제 안 했구나? 뭐야? 왜 다들 모르는 척하는 거야? 리아야, 오늘 끝나고 학교 앞에 떡볶이집 가지 않을래? 좋지. 근데 야, 나 용돈 없어서 떡볶이밖에 못 먹을 듯. 내가 튀김 사줌. 굿. 무슨 튀김? 뭐야? 어? 얘들아? 얘들아? 내 숙제가 여기까지였나? 뭐지? 왜 다들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야? 설마 나 투명 인간이 된 건가? 나 하도 거짓말을 쳐서 난 천벌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랑 아빠도 나를 못 알아보고 친구들도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야? 그건 안 돼. 얘들아, 나 여기 쏘아. 나 여기 있다고. 얘들아? 자, 오늘 출석 부를게요. 잉잼민이. 네. 소심이. 네. 김리어. 나야. 땡땡이. 네. 차별이.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차별아. 어? 뭐야, 차별이는 안 온 거야? 선생님, 차별이는 오늘 땡땡이 쳤대요. 맞아요, 차별이 아까까지는 학교 있다가 도중에 갔나봐요. 안 보여요.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잖아. 선생님, 제가 안 보이세요? 제가 안 보이시냐고요? 그래, 그러면은 차별이는 결석 처리한다. 거짓말을 쳐서 분명 천벌 받는 거야. 어떡해. 야, 얘들아. 저기 차별이 운다. 차별이 진짜 완전 속았네. 차별이 속았대요, 속았대요. 차별이 속았대. 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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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대. 차별아, 왜 울고 있어? 그냥 가벼운 만우절 장난일 뿐이잖아.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헐, 그냥 웃자고 장난친 건데. 하, 진짜. 뭘 그렇게 화내? 너 진짜 속 좁다. 나 몰라. 그냥 집에 갈 거야, 만우절 노잼! 휴, 속이 더 시원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야, 갑자기 학교 뒤에는 왜 오래?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었어. 나랑 사귈래?
내가 속을 줄 알고 이 버퍼링 좀 봐. 오늘 만우절이라고 할 게 뻔해. 응, 만우절 장난 그만해. 재미없다, 차별아. 난 이제 집에 갈게. 지켰네. 만우절 장난치려고 한 건데. 바보. 진짜로. 난 너 좋아한단 말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